안녕하세요. 운동하셨어요. 오늘은 다마트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번에 사이드로 빠지면서 강하게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다마트 시프트에 대한 연관도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게 다마트 시프트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.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스위치 동작이 아니냐는 댓글이 좀 있었는데 저는 스위치 동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. 스위치 동작이라고 하시니까 뭐 앞손이 뒷손이 내가 이렇게 치니까 이거 보고 스위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주말 동안 다마토 시프트에 대한 동영상 엄청 막 찾아봤고 거기서 스위칭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냈습니다. 다마토 시프트, 시프트가 이동을 순식간에 하는 거죠. 다마토 시프트라는 기술이 여러 가지 동작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동작과 다마토 시프트가 맞아요. 이거는 실질적으로 타이슨의 트레이너인 케빈 루니가 직접 가르치는 영상이 있어요. 그런데 두 번째 동작은 트레이닝 영상도 없고 다마토 시프트라고 붙이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바로 두 가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의 첫 번째 동작. 이런 식의 두 번째 동작. 일단 첫 번째 동작부터 설명드리면 오소독스죠. 오소독스가 대치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중심을 낮춰서 이렇게 대치라거나 아니면 발을 약간 넓게 해서 거의 수평대듯이 하지만 앞뒤 구분이 있죠. 이 상태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스텝도 연결이 없어요. 스위치가 아니에요. 보시면은 이런 식이 돼요. 케빈 루니가 타이슨을 트레이닝하는 동영상 보시면은 타이슨이 할 때 이렇게 해요. 스위치가 돼버립니다. 앞발이 뒷발이 이렇게 앞발이 됐으니까 이거 보고 케빈 루니가 교정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라고 해요. 이렇게 하라고 해요. 타이슨이 스위치를 돌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중심을 흐트러져요. 왜냐?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원상복귀 하려면 중심을 어쨌든 이동시켜야 되죠. 하지만 케빈 루니가 알려준 거라면은 바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. 내가 기본 스탠드가 됐으니까 바로 이렇게 공격을 나갈 수가 있죠.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. 스탠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토스 스탠드 유지하면서 이렇게 더 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대칭적으로 하셔야죠. 대칭적으로 이쪽으로 뒷발을 빼셨으면은 이쪽으로 갈 때도 앞발이 뒷발이 되니까 이렇게 빼셔야죠.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복싱은 태권도가 아니죠. 품새가 아니에요. 대칭으로 완벽하게 이동하는 동작이 아니라 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가야지. 내 스탠스를 여기 대칭했어요. 이쪽도 대칭 맞춰서 다리 빼야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스위치가 돼버려요.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시면 돼요. 내가 이 스탠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돌면서 치는 거랑 내가 이 스탠스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뒤로 빼면서 스위치 상태를 만들어 낸 다음에 치는 거랑 해보시면 돼요. 파워 차이가 거의 없어요. 어차피 앞손이기 때문에 앞손이 앞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치든 앞손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치든 앞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약간의 파워를 더 얻으려는 것보다 내 중심이 무너지는 거, 스탠스가 다시 붙게 되는 거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케빈 루니가 지도한 대로 내 스탠스가 유지되면서 스탠스 유지되면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탠스 유지되면서 스탠스가 이쪽 할 때 약간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어요. 약간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스탠스가 유지만 되면 돼요. 앞발 뒷발 약간 구분만 될 정도로 내가 정면에서는 힘을 못 쓰죠. 하지만 약간 앞발 뒷발 구분이 되면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. 이제 두 번째 동작. 제가 두 번째 동작은 다마토 시프트가 아닐 거라고 했죠.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. 타이슨도 있고 다른 선수도 다 하는 기술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 다마토가 지향하는 동작에서 벗어나는 동작입니다.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스위치가 된다는 거죠.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쳤어요. 스위치가 됐어요. 이 상태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이 다시 들어가면은 이런 날에 다시 복구시켜야 되는데 이런 자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스탠스가 완벽하게 이동을 안 해요. 첫 번째 케빈 루니가 알려줬던 거는 양발이 점프하면서 이렇게 이동해요. 하지만 두 번째 동작은 이렇게 돼요. 이게 반 스텝을 이동한다는 거죠. 스탠스가 완벽하게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. 이렇게 더 미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공격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. 내가 상대방을 대치하고 있다가 두 번째 동작을 쓰면은 이 정도 와요. 반 스텝을 빠진 거야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친다면은 상대방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케빈 루니가 알려준 거는 스탠스 자체가 요로 이동합니다. 더 많이 빠져요.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동작에 위험한 게 밸런스가 무너져요. 이게 보시면은 한쪽 다리가 내 몸 중심으로 와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 몸 중심으로 오고 보시면은 이렇게 치죠. 이렇게 치면은 내가 밸런스로 미드 인티레이트한 상태예요. Put jab, do the shift. Lead uppercut, and then she's uppercut, and then she's
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굳이 점프를 안 해도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냥 대충 해도 돼요, 이거는.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다마토 시프트라는 동작이 하나, 두 개가 아니라고 했어요. 여러 개가 있어요.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, 더킹 시프트가 있어요. 더킹으로 들어가는 다마토 시프트가 있는데, 그거 나중에 할게요. 그것도 보시면은, 이쪽 할 때, 이쪽 할 때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돼요. 스위치가 되지만, 이쪽으로 한번 크게 쳐가지고, 바로 돌려주는 거죠. 앞발 형식으로.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다마토 시프트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. 첫 번째는 확실히 다마토 시프트예요. 하지만 두 번째 거. 두 번째 거는 제가 트레이닝 영상을 못 찾았는데 혹시나 찾으시면 한번 해주시고. 타이슨이 경기에서 한 건 아니에요. 타이슨이 경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타이슨이 뭐 핵이빨이라고 해요. 핵이빨이라고 했다고 그거를 다마토 핵이빨이라고는 안 하잖아요. 다마토 문화 트레이너들이 알려주는 거에서 거기서 이런 동작, 두 번째 동작이 나왔으면 저한테 링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빤스런 해야 되니까요. 그럼 책장 가서 공부합시다.